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어입니다. 그레칼레는 르반떼 이은 마세라티의 두 번째 SUV죠. 국내에는 GT와 모데나, 트로페어 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고요. 각 트림에 따라서 엔진과 사양이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GT와 모데나는 4기통 엔진이지만 트로페어에는 V6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그레칼레 트로페어고요. 가격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마세라티 브랜드의 성격이 그렇듯이 그레칼레의 외장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레칼레가 스포티한 외장 디자인을 지향을 하는데 이 트로페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버전이기 때문에 GT나 모데나에 비하면 좀 더 스포티하죠. 근데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 외장 디자인의 차이는 아주 그렇게 크진 않고요. 외장에서는 프런트 펜더에 붙은 트로페어 레터링으로 구별되는 정도죠. 물론 앞쪽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릴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모데나와 트로페어에는 크롬 장식 대신에 블랙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것 같은 그릴은 마세라티 특유의 디자인이고요. 세로형 슬롯 때문에 앞쪽이 좀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싼 차는 보통 외장에서도 좀 비싼 차인 티가 나잖아요. 그레칼레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헤드램프는 좀 평범하죠. 기본 디자인은 모데나와 동일한데 전고가 조금 낮아서 그런지 살짝 더 웅크린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이고요. 마세라티는 그 브랜드의 특성상 아무래도 1열 위주의 성격인데 그게 이 측면의 유리의 면적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열에 비하면 2열 유리의 면적이 두드러지게 작죠. 주요 경쟁 모델로는 포르쉐 마칸이 있는데 전체적인 사이즈가 마칸보다는 조금씩 큽니다. 후면도 차의 성능에 맞게 힘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특히 디퓨저와 머플러의 그 개수 또는 디자인 이걸로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후면은 전형적인 고성능 SUV의 디자인인데 앞보다 뒤가 더 넓어 보이고 좀 더 펑퍼짐한 그런 모습이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포텐자 스포츠, 사이즈는 앞이 25x40x21, 뒤가 295x25x21입니다. 모데나보다 사이즈가 조금씩 크고 편평비는 조금 낮죠. 성능에 맞게 브레이크도 다른데 GT와 모데나는 4피스톤, 트로페어는 앞에 6피스톤 캘리퍼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레칼레 트로페어의 실내는 일반 그레칼레와 동일하지만 소재가 달라요. 보통 고성능 차들이 실내 소재에서 좀 차별화가 되잖아요. 이 차 역시도 예를 들어서 3D 카본 장식이 들어갔고요. 또 오디오도 다르죠. 보통 마세라티나 이런 하이엔드 차를 타면은 차 가격 대비해서 소재가 좀 전체적으로 단단하다 또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여기저기 균일하게 내장재가 괜찮은 편이에요. 대시보드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푹신하게 가죽이 들어간 거 아닌데 그래도 아주 단단한 정도는 아니고 필러와 천장에도 알칸타라가 적용이 됐어요.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블랙과 레드 투톤인데 실내 이렇게 레드 색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색상 같습니다.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모니터가 다 대부분 와이드 타입이긴 한데 이 차는 좀 유난히 더 좌우로 길쭉한 디자인이고요. 위치 자체도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게 앱이 있어야지만 이게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해볼 수는 없고 대신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와이드 타입일 때 조금 더 사용하기가 또는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실내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오디오인데 소리가 굉장히 좀 또렷하고 좀 우렁차네요. 바로 얼마 전에 탔던 노틸러스의 레벨 오디오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최근에 타본 그 오디오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렇게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엔진의 토크와 압력 또는 오일 온도, 앞뒤 토크 배분을 여기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단축키를 또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라운드 뷰 카메라로 이제 한 번에 이동을 하고요. 이것도 모니터에 거의 꽉 차게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화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게 뭔가 그 움직일 때 화면이 밀려요. 영상으로 치면은 이쪽 부분이 한 30프레임 같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크게 네 가지 탭이 있습니다. 마이카, 퍼포먼스, 컨트롤, 설정. 마이카에서는 요 개요는 이제 요런 정보, 그리고 이거 타이어 공기압, 오일 레벨, 드라이버도 탐색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스포크에 있는 다이얼로도 바꿀 수가 있고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주행과 관련된 이거는 트립컴퓨터고요. 이거는 토크 정보.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드래그 레이스 이게 모드가 따로 있네요. 요거는 오프로드. 컨트롤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디밍 룸미러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고 설정에서는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안쪽에 있는 그 메뉴 구성이 꽤 많아요. 여기는 ADS고요. 이건 시간 및 날짜. 그레칼레의 실내는 듀얼 액정 컨셉인데 흔히 말하는 모니터 밑에 액정이 또 있어요. 요거는 크기가 8.8인치고요. 기어 셀렉터는 이렇게 버튼 타입입니다. 이 버튼 타입이 얼핏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전체가 이렇게 하이그로스인데 이 버튼 타입도 전부 다 검은색이어서 이게 처음에 보면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액정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로 기능이 있는데 이제 여기 주로 사용하는 게 공조향치고요. 공조향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이콘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작긴 한데 이게 약간 들려 있어서 눈에는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위치고요. 통풍과 열선, 운전대 열선도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앰비언트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앰비언트는 메뉴가 모니터 안에 있는데 이 차는 여기 안에 있어요. 앰비언트의 경우에는 일반 그 모데나와 마찬가지로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건 아닙니다. 보면은 따뜻하게, 보통, 차갑게, 그리고 완전히 끄기 뭐 이 정도밖에 없고요. 그래서 비싼 차라고 무드 조명이 꼭 마늘한 법은 없지만 차 가격 대비해서는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나 그런 게 좀 부족한 편이죠. 그리고 여기서 뒷좌석, 그러니까 열선도 여기서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 적용 사양에서 그래서 높이도 에어로 1, 2가 있고 노멀, 오프로드 1, 2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건 경우도 물리 버튼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죠. 참고로 보통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중에도 시트 메모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주행 중에는 이 시트 메모리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식과 스포츠 디자인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클래식, 요거는 스포츠, 그리고 요거는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정보도 시계, 나침반, 페달, 지미터. 이렇게 네 가지 그 정보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 패드의 위치가 괜찮은 편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납 공간인데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적당한 용량의 수납 공간, 여기 안쪽에는 USB 단자 A와 C 타입 각각 하나씩이 있고요. 그 뒤에는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요. 컵홀더가 굉장히 좀 넓고 깊습니다. 이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미국 시장용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 사이즈 대비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조금 작은 편이고요. 이 안쪽에도 옆면까지 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12V가 있고요. 오버헤드 콘솔에는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차는 특이하게 트렁크 열림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 보통은 뭐 도어 트림이 있잖아요. 이 차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터치로 트렁크를 열 수가 있고 그리고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많진 않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오버헤드 콘솔에 전체적으로 좀 많은 편이죠. 닫는 거는 원터치가 아니고 중간에 손을 떼면은 딱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운전대는 좀 작고 디자인 자체도 스포티하죠. 이렇게 긴 패드시프트는 마세라티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 차도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패드시프트의 전체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뭐 대충 해도 다 패드시프트에 닿아요. 심지어는 이 패드시프트 소재도 이게 쇠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되게 고급감이 느껴지죠. 일반적인 차와 다르게 시동 버튼은 운전대 스포크에 있고요. 이쪽은 드라이브 모드고 스포크에도 버튼이 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데 이거 눌렀을 때 이 작동감은 좀 뭐라 그러죠? 고급감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조절은 전동식이고요.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해상도 자체도 꽤 좋은 편입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이 클래식이고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이볼브드 그리고 릴렉스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 보면은 역시 클래식이 가장 괜찮은 것 같고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서는 이렇게 디자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코로사 모드 같은 경우가 트로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계기판 디자인도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렇게 트리컴퓨터 같은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토크 배분과 공기압, 지포스, 나진판 같은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계기판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정보가 많진 않고요. 메뉴는 이게 간단과 기본 그리고 고급이 있는데 각각 뭐 이렇게 차이가 큰 건 아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을 시키면은 그 내비게이션 목적지 그거와 또 연동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창만 뜨고 연동은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코르사로 바꾸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코르사 모드답게 타코미터가 강조된 디자인으로 바뀌죠.
트로페오라는 차의 성격에 맞게 시트의 착좌감은 기능성이 우선인데 컴포트함보다는 좌우를 지지해주는 그런 기능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판과 등받이 쪽에 그런 볼스터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밖에서 보는 이미지와는 달리 시트의 포지션은 조금 기본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운트 자체가 좀 높죠. 기본적으로 좌판 길이는 좀 짧은 편인데 대신에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차가 시트의 기능성이 좋은 게 딱 앉으면은 뭔가 등 상단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밀착이 잘 되는 그런 착좌감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게 이 헤드레스트가 그냥 일반형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또 이게 헤드레스트 일체형입니다. 도어 트림도 저 스피커 때문에 디자인이 꽤 화려한데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열림, 보통은 이제 손잡이인데 이 차는 버튼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게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게 스피커 크기 때문에 도어 트림이 좀 작아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량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레칼레는 2열의 거주성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2열 도어는 이렇게 좀 활짝 열리는 타입은 아니고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차 사이에 주먹이 두 개 정도가 꽉 끼게 들어가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는 이제 유럽차답게 거의 90도로 서 있는데 이게 등받이 각도 조절을 또 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좌판 길이도 약간 좀 짧은 편이고요. 1열 시트처럼 2열 시트도 쿠션이 약간 좀 단단합니다. 아까 1열 시트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조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아래쪽에 공간의 여유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장점이고요.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요. 열선 3단계가 있고요. 2열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고요. 여기도 날개가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홈이 있는데 이거 딱 핸드폰 꽂아놓으라고 만든 것 같죠. 이 차는 전체적으로 소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부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좀 꽤 부드럽네요. 다른 파노라마 루프에 비하면 폭이 조금 좁은 편이고요. 커버가 한 번 누르면 딱 반이 열리고요. 한 번 더 눌러야지 이렇게 완전히 다 열리죠. 그리고 이게 전체가 유리가 아니고요. 가운데 이렇게 두꺼운 빔이 있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70리터고요.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추가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레버가 있잖아요. 이거를 당기면은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 공간을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예, 요즘에는 고성차라고 해도 시동을 걸 때 그런 배기음이 안 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시동을 걸 때도 배기음이 좀 강조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정차 시에 회전수를 올려보면은 보통 한 4000rpm까지 이제 피 상태에서 몇개 안 올라가는데 이 차는 거의 끝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크루사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배기음이 좀 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팝콘 터진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의 차는 조용하지가 않죠. 방음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소리 자체가 좀 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실내로 굉장히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차들이 정차, 그러니까 포르쉐도 그렇고 정차 시에 진동이 좀 있는 편인데 이 차는 그런 성격에 비해서는 진동이 또는 떨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 차도 워시액은 이렇게 암에서 나오는 방식이고요. 근데 암에서 나오는 방식 치고도 그 워시액이 좀 되게 조금 분사되는 것 같아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리터 V6 터보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모데나 같은 경우에는 4기통이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차의 성격이나 가격 대비해서 4기통 엔진은 살짝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V6 트윈터보 최고출력도 530마력이고요. 보통 성능이 높아지면은 승차감이라든가 소리 등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모데나보다 승차감이 조금 더 좋지 않나, 가변 댐핑의 범위가 이 차가 조금 더 넓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좀 단단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댐핑이 부드러운 편이어서 그러니까 소리가 좀 크긴 하지만 일반 모드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편하고 또는 모데나보다도 일상적인 그런 승차감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에서도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큰 편인데 보통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또는 세팅이 다르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ZF에 8단 자동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같은 ZF 8단이라고 해도 이게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 차는 고성능 모델에서 그런지 이렇게 저속에서 움직일 때 마치 꼭 듀얼 클러치처럼 이렇게 좀 꽉 하고 물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직결감이 뭔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강하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속에서도 좀 잘 들리는 편인데 특히 이렇게 저속, 저회전에서 가속을 할 때 보면은 약간 좀 바이크 같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좀 으르렁거리는 그런 배기음이죠. 주행 중에 시야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앞쪽 시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약간 좀 그 좌우의 폭이 좁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이 A필러가 일반적인 차들보다 조금 두껍고요. 그리고 뭔가 좀 운전자와 좀 가깝죠. 심지어는 A필러의 그 밑에 쪽의 형상이 이게 안쪽으로 감겨져 있다 보니까 앞쪽의 그 폭이 생각보다는 좁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좌우의 시야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 사이드미러가 거울이 하우징보다 좀 더 안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사가 좀 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후방 시야도 밖에서 보는 그런 시야와는 달리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이 차가 전장이나 휠베이스 대비하면은 회전 반경은 조금 크지 않나 생각이 돼요. 휠베이스가 2.9인데 비슷한 휠베이스 대비해서는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보통 고성능 차들은 천천히 달려도 뭔가 빨리 달리는 느낌 또는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하체가 단단하기도 하지만 이제 변속기나 파워트레인 그런 직결감이 좋을 때도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차가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모데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SUV에 비해서도 꽤 스포티한데 그러니까 이 차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고성능 SUV 또는 출력이 높은 SUV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제 고출력 SUV와 이런 또 마세라티는 그러니까 독일 3사의 그런 SUV는 그런 성격이 여기서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운전 느낌이 좀 더 하드코어하고 이 차도 요즘에 요구되는 그런 전자장비는 다 있지만 뭔가 좀 더 퓨어한 느낌이죠. 드라이버 모드는 기본이 컴포트인데 이렇게 고성능 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밟으면 확 하고 튀어나간다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초반에 가속페달 반응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밟고 다닌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포르쉐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운전 중에 떨림이 지속적으로 있는 편인데 특히 이렇게 고단에서 저회전을 달릴 때 이렇게 지금 천천히 가속을 하잖아요. 막 40, 50 그러면은 운전대로 이렇게 가는 떨림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면은 단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성격의 차에서는 뭐 딱히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죠. 전체적으로 소리는 좀 큰 편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에서 그러니까 이 차가 엔진이랑 배기음은 좀 큰데 의외로 타이어 소음 있잖아요. 노면 소음 그거는 또 아주 이렇게 21인치 트레드웨어 300 타이어인 걸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아주 또 큰 편은 아니에요. 다만 이 차는 이제 고속으로 주행할 때 보통 이제 마세라티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고속으로 주행 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약간 좀 그 바람 소리 있잖아요. 그게 좀 도드라지는 그런 소리가 좀 있긴 하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에서도 엔진과 배기음의 소리가 있어요. 가속 페달은 좀 의외로 초반에는 마일드한데 컴포트에서는 근데 쭉 밟으면은 이렇게 엔진 소리가 꽤 또는 배기음이 크게 들어오죠. 약간 좀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배기음인데 이게 컴포트 모드에서도 배기음이 조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속이 될 때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왜 보통 이제 팝콘 소리라고 하잖아요. 컴포트 모드에서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에서 이제 배기음이 부욱 하고 터지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그런 고성능 차의 그런 배기음 음색이 아니라 약간 좀 그 문풍지가 터지는 뭐 약간 좀 그런 소리라서 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 소리가 높진 않은데 또 귀에는 좀 되게 잘 들리고요. 참고로 모니터의 퍼포먼스에서는 터보와 토크, 오일 압력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숫자가 약간 좀 버벅거려요. 게이지 바늘도 좀 버벅거리고. 이게 통상적인 그런 속도보다 더 빨리 달려도 약간 좀 밋밋한데요. 그만큼 그립의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차가 단단한 만큼 코너가 빨리 돌아도 그 차 기울어짐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러니까 이 차가 생각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높거든요. 보통 이런 차 타면은 SUV라고 해도 이거보다 조금 더 깔리는 그런 포지션을 생각을 하는데, 시트 포지션 자체는 모데나와 큰 차이가 없고, 이제 흔히 마칸이랑 이제 비교가 되는데, 마칸보다 시트 포지션이 좀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은 포지션에 비해서 차 자체는 회전할 때 상당히 좀 깔리는 느낌이 납니다. SUV이지만 코너를 때 느낌은 전형적인 마세라티인데, 마세라티가 옛날에 기블리도 그렇고 좀 빨리 달리거나 회전할 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망아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차도 들썩들썩하는 그런 하체의 느낌이고, 회전할 때 속도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오르막 코너 같은 경우에는 최대 G가 0.96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이 사이즈 SUV로는 꽤 빠른 그런 성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가속력도 꽤 빨라요. 일단 이 차가 공식 제로백이 3.8초, 제로200이 13.8초인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그와 비슷하게 가속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카이엔 터보 쿠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출력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데 거의 그와 비슷하게 가속력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보통 이렇게 고성능 SUV라고 해도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속도가 주춤하는 게 더 승용차보다는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200 이후에 영역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가속이 됩니다. 고성능 차답게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출력 대비해서는 또 대략 납득할 만한, 어차피 이 차가 순간연비 게이지가 15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15 밑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뭐 한 13, 14 이 정도가 나오고요. 110으로 정속 주행할 때는 한 10초반대. 보통 출력이 높은 차들이 90과 110에서 순간연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 차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1열의 승차감이 모데나보다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2열의 승차감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단단한 차들은 2열의 승차감도 어느 정도는 그냥 약간 좀 포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2열의 승차감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1열보다는 충격이 좀 더 전해지긴 하는데, 초반에는 어느 정도는 좀 걸러서 들어오고, 배기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머플러 쪽이랑 가깝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긴 하죠. 가끔가다 그 프락스 할 때 보면은 소리가 좀 되게 좀 찢어지게 큰 경우가 있긴 해요. 트로페어 같은 경우에는 코르사 모드가 있습니다. 코르사 모드는 소위 말해서 가장 하드코어한 모드인데, 그러니까 ADS 조절 안 되고 차고도 가장 낮게 내려가고 ESC도 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퓨어한 성격의 그런 모드죠. 심지어는 이렇게 엔진 소리라든가 배기음도 조금 더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컴포트에서도 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다른 성격에 비해서 그 소리 자체는 아주 그렇게 차이가 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마세라티는 4기통도 반응이라든가 성능이 꽤 빠른데, 이 차는 V6 터보라서 특히 이제 이런 코르사 모드에서 킥다운 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정말 직접적입니다. 이게 내연기관은 아무래도 그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차는 이런 그 내연기관의 고성능 차로서는 킥다운 했을 때 이런 반응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크로사 모드는 소위 말해서 가장 하드코어한 또는 퓨어한 모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전장비가 작동을 할 때 그때처럼 돌면은 이게 오히려 언더스티어가 조금 더 덜할 수도 있고요. 또 퓨어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갑자기 안으로 또 휙 하고 감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파워트레인과 댐핑이 달라지는데, 컴포트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부드럽고요. 근데 이렇게 GT와 스포츠, 코르사로 갈수록 댐핑이 조금씩 단단해지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차가 단단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르사 모드에서도 컴포트와 비교하면은 하체가 생각만큼 그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면에 이런 소리라든가 가속할 때 느낌 이런 거는 훨씬 빠르죠. 이게 아마 또 소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배기음이 되게 좀 강렬하고 짧게 부욱 하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운전자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가속감이 좀 더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 보면은 이 차는 전형적인 하체가 단단한 그런 차의 느낌인데 보통 하체가 단단한 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 노면의 굴곡에 따라서 댐핑이 상하에 그게 지금 되게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이 차 역시도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 상하 댐핑이 좀 되게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체 자체는 안정적인데 운전자가 느끼는 거는 뭔가 좀 더 스포티하거나 스릴이 있거나 그렇죠. 예, 그레칼레는 모데나에 이어서 이번에 트로페어 버전을 시승을 했는데요. 트로페어 버전은 딱 그 스펙에서 보이는 만큼 기존에 시승했던 모데나보다 한층 과격하고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출력의 차와 비교해도 이 차가 브랜드의 그 성격에 맞게 좀 더 하드코어하죠. 천천히 달려도 차가 굉장히 좀 스포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범용적인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좀 더 개성이 강한 그런 성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마세라티 시승을 하면은 이게 차 전체적으로 보면은 범용적인 성격은 아닌 대신에 운전에 재미가 있거나 또는 성능이 좀 더 좋거나 또는 배기음이 좋거나 보통 이런데 이 차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음이 다른 고성능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특색이 있고 물론 하체의 세팅이나 소리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승차감은 아니죠. 못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매일 타고 다니기에는 약간 좀 피곤할 수는 있죠. 아까는 스포츠에 이어서 이번엔 코르사 모드로 돌았는데 확실히 코르사 모드가 속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네요. 그리고 가격에 맞게 전체적으로 편의 사양도 괜찮은 편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차로 중앙 유지도 성능이 괜찮은 편이고 다만 이 차는 아직도 오토홀드가 없어요. 요즘에 오토홀드가 없는 차가 드문데 이 차는 아직까지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 사양을 생각을 하면은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비게이션이 또 자체 앱을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결이 되긴 합니다. 예, 이로써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